안녕하세요. 부진장 행복한 방송입니다. 오늘은 2024년 청룡회 1월 1일 전라북도 임실 장날인데요. 오늘 임실 5일장 풍경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어머님들이 또 나물과 농산물을 가져오셔서 시장 입구에서 팔고 계시네요. 아, 여기 배추가 그냥 조그맣고 여러 곳이 맛있습니다. 조금 뭐 저기는 아니더라도 통을 안 크더라도 이런 거 이제 무쳐 먹으면은 예, 진짜 맛있습니다. 예. 겉절이 해서 먹으면 아주 예, 시래기국도 끓여 먹으면 좋고 예, 이런 것이 참 맛있습니다. 예쁘게 흐라고. 안녕하세요. 아, 이런 것이 맛있다고. 예. 예. 통이 안 커도 예, 맛있고 또 여기 냉이도 이렇게 개오셨네. 냉이도 개오시고 도라떼도 이렇게 말려서 예. 또 여주도 이렇게 해주시고 호박꼬지도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시래기를 또 삶아서 가져오셨고 이런 건 이제 무말랭이, 이게 고기보다 더 맛있습니다. 이거 이제 무쳐놓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무청이죠? 네, 무시래기 이렇게 깨끗이 말려오셨네. 아, 시금치가 그냥 푸짐하네요. 시금치가 싱싱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쳐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삶아서 예, 예, 영양가도 좋고 고사리도 이렇게 봄에 꺾은 고사리 이렇게 또 삶아서 말려서 이렇게 가져오시네요. 토란대 말린 거 있고 이건 뭐예요? 야는 저 크시기 같은데 우슬, 예, 우슬. 예, 무릎에 무릎 관절에 좋은 어르신들 이렇게 요 관절에 안 좋으신데 요거 삶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요걸 이제 말리면 요 이렇게 된 거죠? 말랐어요. 이 우슬 센 거고 요건 말린 겁니다. 이건 뭐예요, 어머니? 군달주 나무. 아, 그거다. 또라리 꽃핀 거. 가시 있는 거. 근데 산후통이요? 아, 우리 어머님들 산후통 이게 그 노랗게 저희 이제 군단추라고 이제 봄에 저희 막 따먹고 그랬는데 요 가시가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근데 우리 어머님이 한 일일이 이렇게 다 끊어가지고 이쁘게 이게 묶어서 가져오셨네 이렇게. 예, 여자분들 산후통이 아주 좋답니다. 공력안 들고 멋이 된가요? 예. 예, 여기 요렇게 약이 됩니다. 약. 하여튼 어머님 건강하시고요. 대박 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와, 또 여기는 떡국 지금 예. 이제 1월 1일인데요. 예. 또 해가 바뀌면 이게 신정도 있고 또 설날 돌아오면 떡국 요즘 꼭 이게 떡 빼시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 쌀이에요. 이것은 이제 육아인가요? 예. 예. 손육아. 손육아. 직접 집에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서 수작업을 해서 조총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이렇게 전통 방식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4개에 4장에 10,000원이랍니다. 크네요, 이게 커. 아, 이게 지금 원래 육아가 조그맣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아주 큰 육아입니다. 4개에 10,000원씩 시장에서 팔고 계시네요. 직접 수작업으로 집에서 만들어 오신 육아입니다. 하여튼 많이 파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여기도 무가 아주 좋네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예, 무가 야 좋아요. 무가 제 허벅지만 하네요, 이렇게. 바람도 안 들고 이렇게 단단하네요. 옛날에 이거 무 장다리 저 흙 파서 이렇게 이제 집으로 덮어놨는데 예, 또 여기 배추가 봄동인가요, 어머님 이게?
곡동이 시퍼런데, 곡동은. 청계 계란도 있고요. 시금치도 있고. 들기름도 팔고 그냥 없는 것이 없네요. 들기름. 2만원인가요, 어머니? 들기름 한 병에 2만원씩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뽕나무 뿌리인가요? 꾸지뽕. 아, 꾸지뽕. 꾸지뽕 나무 뿌리. 네. 이게 당뇨나 고혈압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 항암 효과도 있고. 아, 좋아요. 예, 꾸지뽕은 나무보다도 뿌리가 더 약성이 많답니다. 이거 더 먹어보고. 예, 이렇게 있고 또. 서리태. 서리태 콩인데. 네. 아주 새카만 그냥. 정말로 깨. 서리태. 예, 그러니까. 잘 됐네. A급이네, A급. A급 서리태. 진짜 우리 A급이요. 예. 하여튼, 어머니 많이 파시고요.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너무 이거 많이. 와, 여기는 맛있는 반찬들이 가득합니다. 밑반찬들이 가지가지, 예. 엄청나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시장 가운데 음실 만복 반찬 젓갈집인데요. 각종 젓갈류 또 밑반찬 김치도 있고요. 아, 먹음직스럽습니다. 콩나물에서부터 생채 또 꽃게무침 김치 두루치기도 있고요. 이렇게 또 전이 그냥 아주 예, 끝내줍니다. 명절이라든가 제사용, 제수용 나물이라든가 전이라든가 그냥 아주 여기서 예, 편하게 손쉽게 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족발도 있고요. 아, 군침이 도네요. 양념게장, 간장게장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게 예, 네, 제가 좋아하는 잡채 그냥 아주 아저씨 근데 김 찍어가지고 또 왔어요? 예, 네, 또 찍어요. 예, 네. 여기 또 도라지 무침, 또 감자 볶음. 아유, 아니야. 하여튼 여기 가지가지 반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김 부각이랑 고추 부각도 있고, 에, 임실 전통시장 가운데. 예, 만복 반찬 젓갈집에 꼭 한번 들려서 한번 여러분 맛보시고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여기도 가시 그냥 시퍼렀네요. 여기가 쌩쌩하네. 이 겨울가시 진짜 맛있습니다. 겨울가시 또 독특한 예, 톡 쏘는 맛이 있어서 예, 김치 담으면 아주 좋습니다. 겉절이도 좋고. 콩나물 이제 다 나갔네요. 콩나물도 싱싱하고 시금치 또 이게 배추가 그냥 제일 이게 연할 때네요. 이게 아, 이거 그냥 무쳐서 먹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도라지도 이렇게 다 까서 깨끗하게 또 찢어 놓으셨고 임실 전통시장에 오시면은 각종 나물과 또 채소들이 예, 가득합니다. 여기도 도라지가 인삼같이 아주 좋네요. 봄동이 나왔고 더덕도 아주 튼실하고 좋습니다. 임실 전통시장 여러분은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은 생선 어물전입니다. 아, 오늘도 생선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있네요. 안녕하세요. 아, 먹음직스러운 생선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싱싱한 생선들, 홍어도 있고요. 동태, 고등어, 생태, 가오리도 있고
아주 푸짐합니다. 아, 또 겨울철은 갈치가 제철입니다. 갈치. 갈치 또 대구. 대구가 그냥 배가 터지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유튜브를 찍으러 다녀요. 예, 이제 오늘 또 새해가 바뀌어서 한번 또 어물전 또 찍고 있습니다. 사람은 찍지 말자. 예, 어머니. 야, 여기도 아구도 좋고요. 갈치. 갈치하고 아구. 삼치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떻게 장 오늘 잘 되셨어요? 그냥 그러고 그랬어요. 이제 또 늦게 또 오후라서 이제 거의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와, 핏고막 이양 주먹만 합니다. 꼬막도 있고 또 겨울에는 이게 홍합입니다. 홍합. 홍합을 그냥 삶아서 이렇게 5,000원. 예, 미역국에 해도 좋고 그냥 삶아서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야, 굴도 양 생굴이 이건 고등어인가요? 아니요, 생태. 생태, 생태가 아주 싱싱하네. 생태 됐고, 하여튼, 임실 전통시장 어물전에 오시면은, 예, 반찬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들리셔서, 뜨끈뜨끈한 겨울 생선 드시면서, 한번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